해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저기 우리가 더빙을 할 만화 장면을 먼저 좀 보고 얘기하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여중 100m 사저위에서 출전 선수는 준비해 주십시오. 자, 네 차례다. 나가, 왔어. 얘가 나일이죠? 네, 나일이. 너 정말 나왔구나. 망신 당하는 게 그렇게 좀 소원이니? 응, 꼬마야? 아, 이 목소리 예쁘다. 나도 되겠다. 얘가 해줄 테니까. 7번 레인 김명희, 8번 레인 하니. 엄마, 이리 오세요. 두고 보세요. 엄마 일단 하니를 던져요. 제자리. 엄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누가 이기나. 뭐라니? 전력 집중해! 달릴 거야. 엄마를 위해서. 하니와 엄마는 언제나 함께야. 엄마! 하니가 나이를 이겼어. 이건 특종이야. 빨리 회사에 원고와 사진을 보내. 새롭네요. 너무 재밌다. 그러면 하니 역할도 하니 나와주세요. 졸리 자 이 차례 어쩐지 약간 섹시하다 먹고 이거 야 하니 거 하니가 많이 성숙했네요. 어? 네 진짜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더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두깨하고 사회자를 유승수 씨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안내 방송은 선생님께서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차례다. 나가오서. 자, 네 차례다. 나가오서. 근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갔어. 왜냐면 한이가 자기 학생이니까. 준비해. 아니 건방진 계집애 끝나고 준비. 이거 총할 때 준비. 한이가 나를 이겼어. 아니. 그렇지 거기. 아 여기 여기. 이 만화 영화는 특히 많이 봐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외화를 할걸 그랬어, 아예. 외화가 훨씬 쉬워. 여중 100m 사저 예선 출전 선수는 준비해 주십시오. 자, 네 차례다. 나가와서. 나엘이? 너 정말 나왔구나. 망신당하는 게 그렇게도 소원이니? 응, 꼬마야? 얘들아, 꼴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얘가 해줄 테니까. 대망의 여중 100m 사저 예선입니다. 나엘이 선수,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인지? 7번 레인 김명희, 8번 레인 하니. 엄마? 이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일단 하니는 안 져요. 제자리! 엄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누가 이겨야. 나엘이 건방진 계집애. 뭐라니? 이게 연기가 준비돼. 하니! 뭘 하니? 전력 집중해! 달릴 거야. 엄마를 위해서. 꽃의 요정처럼 작고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집을 하나까지 띄우겠다고 온 집안을 비눗방울로 채워버린 말썽쟁이였지만 그런 한이에게 엄마는 언제나 조용히 웃어주셨지. 엄마 품속까지 달릴 거야. 언제까지나 한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 한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엄마. 한이와 엄마는 언제나 함께야. 엄마! 엄마! 하니가 나이를 이겼어!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이겼어. 1위로 예선 통과야. 그거 봐요. 내가 이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주 짠하다. 아무도 엄마를 펼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싶어요? 엄마! 엄마! 저 여자가 누구야? 등번호가 23번에 하니? 빛나는 중학교 2학년? 보자 보자, 비켜 비켜, 이건 특종이야. 빨리 회사에 원고와 사진을 보내. 어? 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인데요. 아, 그래요? 어, 네. 네.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바뀌었죠? 아니, 근데 댓글이 한이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 한이가 섹시해. 한이가 아닌데 한이가 섹시해. 약간 한이 외부분... 중학생 맞아요. 뭐 나이도 소리고 아니, 분장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더 야해진 것 같아. 그죠? 약간 놀랐습니다. 어? 제가 한껏 네, 여배우가 됐기 때문에 너무 야하다고 지금 뭐 댓글이. 아, 어쨌든 뭐 선생님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 너무 큰 놈이세요, 선생님. 승수 씨 이겨야 되는데.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네. 나가는 것마다 항상 이겨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구야, 어머님 모셔. 아, 형님.